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사주팔자에서 화가 많은 사람. 자, 사주에서 화가 많은 사람. 사주 구성에 화가 많은 사람. 이걸 가지고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가 많다. 자, 어느 정도 많느냐. 예를 들면, 일간이 정화를 갖고 태어났다. 그런데 만약에 오월에 태어났다. 병호를 갖고 있고 정미다. 자, 이런 경우는 화의 기운 자체가 굉장히 강하죠. 사주팔자에서 화기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경우 첫 번째는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 이걸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남자는 과연 이런데 사업을 해도 좋은가? 사업을 해도 좋은가? 두 번째, 관직, 소속운이 좋은가? 여기에 지금 사주팔자에서는 지금 뭐가, 어떤 태어난 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에 의해서 이런 부분을 볼수 있겠죠. 여자들 같으면 배우자운을 보자. 예를 들면 이렇게 있는데, 시가, 태어난 시마저도 을사를 가지고 있다. 을사. 만약에 을사시다. 여기 예를 들면 정묘다. 정묘. 자, 이렇게 사주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오행상 화를 갖고 태어났는데, 정화를 갖고 태어났는데, 한여름 5월에 태어났고, 굉장히 강렬한 천간에 화기가 많이 뜨여 있고, 이렇게 화기가 같은 비견비겁이 있으면 형제복이 약합니다. 신강 사주에서는 굉장히 형제복 약합니다. 오미가 있고 화기가 여기도 화요 여기도 화화화화 화, 화, 화. 목은 이 상황에선 타 들어가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남자에게 있어서 사업이 어떻냐, 관직 소속운이 어떻냐, 이런 경우는 무조건 사업은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다. 그 반면에 관직과 소속에 대한 거, 관직은 일단 그 어떤 사주보다도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이걸 얘기해요. 길작용을 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사주에서 오행상 수가 없는데, 이 사주는 수가 관을 상징해 준대. 수가 없는데, 어쨌든 어떻게 길작용을 하느냐. 이 강렬한 화기에 의해서 수를 도충해 오니, 얘를 끌어놨으니까 이 정화는 굉장히 이 부분에서 탁월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여자에게서는 어떠냐? 배우자운. 사주에서 수기가 없는데, 관이 없는데, 이런 경우는 기가 막힌 괜찮은 배우자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평생 살면서 물질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 그런데 화가 많은 경우도 반드시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얘가 일간이 화가 많은 경우 관직으로 가고 관직에서 괜찮게 소속이 좋은 경우는 회사를 들어가거나 관직에서 좋게 성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화가 많은 상태에서 일간이 화이한다. 화 중에서도 병화가 아니라 정화이한다. 이걸 이야기죠. 만약에 이런 경우, 병이라면은 갑옷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갑옷이. 병신, 병. 병진시다 이런 경우. 이런 경우다면 화기가 많죠. 화의 기운 자체가 엄청나게 많고 얘는 토를 갖고 습한 기운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경우 병화를 갖고 있는 경우와 정화를 갖고 있는 경우는 다르다. 똑같은 화기인데, 같은 화를 갖고 있는데, 이런 경우, 정화에 의해서는 반드시 정화에서는 관직과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소속운이 좋다. 정이 임수를 갖고 들어오니까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얘는 신금을 갖고 들어오니까, 신금. 재성을 갖고 들어오니까, 이런 경우는 관직 소속이 거의 약합니다.
약한데, 약한 기운인데, 이런 경우다면, 여기에서 이런 경우는 관직에 대한 기운 자체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경우다면 사업 장사성으로 가겠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화기가 많이 있는데, 화가 많이 있는데 반드시 일간이 화인 경우야 되고, 일간이 화가 아닌 경우, 예를 들면 여기 오행상 갑목을 갖고 있다, 갑진이다, 이렇게 타 일간을 갖고 있다면 화가 아니고 다른 걸 갖고 있다면 이런 경우는 힘들고 어렵게 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농후하다. 우여곡절 겪고 근심과 걱정에 휩싸여서 삶이 팍팍한데, 이렇게 화기가 많을 때 차라리 일간 자체가 자기가 화를 갖고 태어나는 것이 좋고, 특히 화가 많은 사람 일간이 정하다면 그것은 굉장히 괜찮다, 본인의 삶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은 이런 부분에서. 그러나 이런 경우 배우자와의 관계는 좀 약하겠죠. 직업에 대한 부분은 남자다면 굉장히 좋다. 배우자와의 재성과의 관계된 것은 약하다. 여자라면 배우자와의 관계된 귀한 배우자를 만나니까 그것은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은 없다. 그런데 이 여자라면 장사 사업과는 관련이 굉장히 약하다, 이걸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 다 이런 경우 장사 사업으로 간다면 목이 인성인데, 인성은 문서를 상징해 주는데, 문서가 사주 원국에서 화에 의해서 화가 목분, 화가 많이 목이 탔다, 이 말이에요. 불이 탔다는 거죠. 타서 없어지니까 문서를 잡기만 하면 속이 타고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 남자들과 여자들 같은 경우는 창업, 그러니까 장사 사업으로서는 굉장히 약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인성이 약하니까.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남자다면 관직 이렇게 보겠죠. 관직으로 가라, 이걸 이야기해 줘요. 여성들 같으면 창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말아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가 많으면서 일간이 화를 갖고 있느냐, 화에 의해서 규격으로 가느냐 합격으로 가느냐, 이걸 제가 설명하는 것이고, 그 중에 화가 많은 상태에서 정화를 갖고 있는 것은, 일간이 정화를 갖고 있는 것은 관직 공직으로 간다, 수를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나 병화를 갖고 있는 것은 관직은 약하고 사업 쪽의 기운 자체가 훨씬 강하다. 어쨌든 화가 많은데 일간이 오히려 화를 갖고 있는 것이 괜찮다. 그러나 다른 갑목이나 아니면 금을 갖고 있거나 수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화가 많을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태로 많이 삽니다. 가게 되고 고난을 겪게 된다, 이걸 얘기했죠. 만약에 이게 신묘일주다, 이게 신묘다면, 신묘다면 화에 의해서 얘는 몸이 작살났겠죠. 건강이 굉장히 좋지가 않다, 이게 얘기했죠. 개묘다. 개묘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개묘를 갖고 있다도 이런 부분도 굉장히 상전과 수전과 공중전을 겪으면서 가야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차라리 같은 화기를 갖고 있는, 정화를 갖고 있을 때 이 당사자의 직업에 대해서는, 직업입니다. 직업은 아주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튼튼하고 관직으로 가도 괜찮다, 좋은 자리까지 올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좋으나 사업에 대한 기운 자체는 약하다, 이렇게 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특히 태어난 시가 있습니다. 태어난 시가 이렇게 똑같이 정미, 병호, 정묘를 갖고 있어도 만약에 태어난 시가 이 사주가 이런 경우에서 구성해서 갑진시다. 자, 갑진시다면 이렇게 있으면 배우자는 거의, 이런 경우라면 배우자가 좀 사망을 하겠죠. 일찍 돌아가실 수 있는 확률이 농후하다, 이렇게 보겠죠. 그렇지 않으면 남편이 허하다, 그러니까 건강이 좋지가 않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갑진시, 만약에 여기에서 갑진 의사 병은 정미시다,
태어난 게 정미시다 이렇게 보면 화기의 기운 자체가 굉장히 강하죠. 이런 경우는 아프고 갑진시에 비해서 이것은 빨리 배우자가 빨리 배우자와 이혼을 하는 여성에 한해서입니다. 여성에 한해서는 배우자와 일찍 생리사변 이별하거나 사별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술시에 태어났다. 경술시에 태어났다 했을 경우에 이것 또한 좋지가 않다. 그러니까 시에 의해서 이렇게 화기가 많을 때는 특히 시를 가지고 마지막에 마무리를 잘해야 합니다. 보편적으로 이 시, 이런 시만 아니다면 괜찮다. 이걸 이야기해줘. 여자에게서 배우자 운이 괜찮다. 좋은 배우자를 만났는데 이렇게 들어올 때는 갑진시, 정미시, 경술시 이런 경우는 배우자 운에서 굉장히 좋지가 않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무신시라 이렇게 나온다. 무신시라면 이런 경우는 귀한 배우자, 그러니까 걱정 없는, 경제적으로 걱정 없는 배우자를 만나서 풍요를 누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시에 의해서 마무리, 마지막에 화기가 많은 경우 시 하나만 마무리를 잘해서 틀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화기가 많이 있는 사람, 일간이 화를 갖고 있냐, 정하다면, 화가 많은 정하다면 관직으로 거의 대부분이 승부수를 띄워라. 소속 회사로 가라. 괜찮다. 병화를 갖고 있을 때는 사업적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관직보다는 사업으로 갈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신급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타 일간을 갖고 있으면 참으로 고행의 길이다. 가시밭길이다. 인생의 가시밭길이다. 이렇게 정화를 갖고 있는데도 일간이 화인데도 배우자 운이 좋다고 하는데 마무리만 마지막 하나만 태어난 시만 잘 보자. 거기에서 그 몇 개만 걸러내면 나머지는 괜찮다. 아주 좋다. 이렇게 설명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사주에서 화가 많은 경우 잠깐의 어떤 그 차이지만은 사업가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관직으로 갈 수 있느냐 배우자분이 어떠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